SK 렌트카 다이렉트에서는 강지은과 조혜은, 그리고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에서는 김민아와 정수빈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김민아 선수의 공격입니다. 3, 4, 8 배치입니다. 앞돌리기 길게. 자, 역시 앞돌리기 길게로 선택을 했고요. 아, 참 잘 쳤는데 이 공이 살짝 짧아지네요. 자, 원 쿠션 입사각이 조금 깊긴 했습니다. 네. 조금 깊긴 했는데 그래도 살짝 걸릴만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짧네요. 아이고,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강지은 선수는 21승 1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은 54%, 에버리지 1.01입니다. 비껴치기. 아, 키스. 이어서 정수빈 선수. 선택을 횡단을 할지. 아, 횡단도 어렵네요. 3뱅크는 저 빨간 공이 맞아도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데. 3뱅크의 큐선을 보는 것 같은데. 네, 3뱅크로 갑니다. 정수빈. 그래도 절반 두께 언저리가 탁 걸려주면은 가능은 하거든요. 예. 자, 빨간 공부터 절반 두께. 아하. 네. 맞지 않았습니다. 정수빈 선수는 팀 리그 9승 10패, 승률 48%, 에버리지 0.84. 이 선수입니다. 예, 조금 이거보다는 깊었어야 되는데. 자, 비껴치기 짧게로 갑니다. 두껍게 밀어서 키스를 빼고 내공을 진행시킨 거가 참 좋네요. 득점! 조혜은 선수의 오늘 첫 득점. 조혜은 선수. 이 조혜은 선수가 뭐 실력도 물론 좋지만 실력 대비로 정말 좀 당당함이 있습니다. 좀 자신 있게 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네, 아주 잘 쳤어요. 비껴치기 짧게. 자, 옆돌리기를 길게 가죠. 자, 노란 공과 내공이 교차가 한번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두께로는 좀 부담스럽죠. 조혜은 1점. 조혜은 선수는 6승 11패, 승률은 35%입니다. 교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목적구를 저렇게 움직이게 칠 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편적으로 이제 일목적구를 먼저 보낼지 내가 먼저 갈지인데. 네.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내 공이 먼저 가는 게 좀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김민아 역시 업돌리기. 아, 득점입니다. 나이스 플레이 김민아. K-더블 방식은 한 선수가 계속해서 이어치는 방식입니다. 김민아가 계속 치겠습니다. 자, 빨간 공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 김민아와 정수빈의 2세트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자, 살짝 끌어서 진행을 하는 뒤돌려치기인데요. 자, 뒤돌리기 끌었다가. 제 이 목적구가 쿠션에 많이 붙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김민아 선수는 이제 끌림보다는 약간의 타격을 이용한 분리를 살짝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네. 당점이 조금 높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거보다 이제 두께를 더 쓰기엔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예. 두께를 조금 더 써도 됐었겠네요. 지금 각이 두께를 더 써도 키스는 안 나는 상황이네요. 아쉬워하는 김민아 선수. 이게 아무래도 강지은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고점이잖아요. 예. 조혜은 선수와 정수빈 선수에 비하면. 예.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그 두 선수의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각도가 아, 조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혜은 선수와 정수빈 선수를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의 부담감이죠. 네. 자, 노란색이 수구입니다. 정수빈 선수. 자, 3뱅크가 괜찮아요. 정수빈 선수가 전 이닝에서는 3뱅크 공을 맞히질 못했었는데 2뱅크로 맞아도 되기 때문에 아 근데 2뱅크 3뱅크를 같이 보고 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확률이 좀 있는 공입니다. 자, 2뱅크로 예, 2뱅크 샷 성공. 정수빈 2득점. 아주 좋고요. 네. 저렇게 그 확률이 좀 좋게 서 있는 3뱅크, 2뱅크 형태는 선수들이 진짜 좋아하는 형태죠. 벤치 타임아웃. 첫 번째 벤치 타임아웃입니다. 조재호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LPBA에서 실력이 급상승한 선수 중에 한 세 명을 뽑자면 그 중에 네. 정수빈 선수가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렇군요. 구력이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연습벌레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태블릿에다가 설명을 좀 해주었습니다. 네. 자, 정수빈 선수 익스텐션을 끼웠고요. 걸어치기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회전 조절이 좀 중요합니다. 두께도 중요하지만 회전을 거의 다 빼고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줬어요. 득점! 아, 작전 성공입니다. 아, 조재호 선수의 코칭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정수빈 뱅크샷 자. 2연속 득점. 무회전 혹은 약간의 느낌 역회전 정도? 느낌으로 갔었을 것 같고 아 각도 정확하게 잘 맞춰냅니다. 예. 아 자세에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살짝 꺾어줘야 돼요. 자 꺾었습니다. 아, 득점! 하이런! 정수빈 선수의 에버리지가 0.84였었는데 아 이번 세트 아주 맹활약입니다. 아, 예. 각도 잘 만들었어요. 키스도 잘 피했고. 자, 다음 공의 배치가 노란색이 수군데. 붙었나요? 아, 붙었었군요. 아, 그러면은 또 운도 좋은데요. 예.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배치로 가게 됩니까? 내공만 센터로 진행 옮겨지게 됩니다. 예. 가장 센터 스팟이요. 네. 그래도 옮겨지고 난 다음에도 배치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다만 이제 앞돌리기를 길게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 사이 공간만 아니라면 각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부담감은 없습니다. 아, 저 흰색 공이 가려져 있 네, 흰색 공이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보이나요? 보이네요. 보이면 옆돌리기가 가능한데. 자, 근데 옆돌리기보다 앞돌리기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길게 앞돌리기를. 자, 옆돌리기를 왼쪽까지 보이나 보네요. 아, 그럼 왼쪽으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왼쪽으로 갑니다. 옆돌리기, 보였습니다. 자, 이게 짧아요. 짧게 진행하네요. 예. 하지만 정수빈 선수는 하이런을 기록했습니다. 5점, 6대1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당점이 조금 높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높은 당점에서도 뭐 임팩을 더 세게 해주면 가능했겠지만 그럼 이제 공이 휘어질 영향이 있었으니까 조현 선수 뒤돌려치기 길게로 가는데 지금 이 모양새로 가면은 길게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예, 회전량이 많습니다. 내공이 일목적구를 맞고 밀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잡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공이 좀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잡히기도 했고 네. 원쿠션도 좀 너무 덜 들어갔고요. 그래서 김민아 선수 자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비껴치기를 회전을 좀 줄이고 길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아하 큐미스가 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은 없었나요? 좀 얇게 비껴치기로. 아, 저 짧게 치는 거요? 예. 뭐 가능은 하죠. 뭐 그 가능은 한데 그 워낙에 득점 폭이 좁으니까 예. 네, 길게 치는 게 좀 일반적이죠. 쿠션에 붙어 있어서. 강지은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 더블 쿠션인데요.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도 서서 진행하는 각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넣어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됐습니다. 네, 차분하게 득점 했고요. 강지은 오늘 첫 득점. 더블 쿠션 강지은의 득점. 아, 득점이 왜 배치가 좀 좋지 않게 섰어요. 자, 뭐 걸어치기가 가능은 합니다. 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저 노란 공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예. 자, 짧게. 자, 여기서 퍼져 내려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이게 되는군요.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네. 더 얇았어야 될까요? 걸 때의 각도가? 두께가? 더 얇은 느낌도 뭐 가능은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얇은 것보다는 이 두께에서 회전량이 조금 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회전이 많았군요. 네. 왜냐면 이제 키스를 배제를 하고 무난하게 좀 마음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두께거든요, 저게. 네. 자, 옆돌리기 길게로 갑니다. 정수빈 오른쪽 옆돌리기 길게. 자, 뒤 사이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 공간이 보였어요. 9점제 2세트 여자 복식 경기. 이어서 조혜은 선수. 흰색 공이 수구입니다. 강동공 주장, 조건이 동료. 자, 뒤돌리기. 아하, 키스가. 얇은 두께로 각을 맞출 수는 있지만 예. 일단 두께를 뭐 잘 맞췄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이 배치는 선택이 조금 좋진 않아요. 아하. 네. 얇게 쳤을 때 내공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각으로 갈 것 같으면 길게 빠질 것 같고요. 예. 일목적골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두께가 맞으면 각이 짧을 것 같고요. 아하. 네. 그래서 선택이 좀 세워치기 형태로 이쪽으로 갔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뒤돌리기 같은 경우에 이쪽 저쪽 다 갈 막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키스가 네. 너무 어려웠어요. 자, 김민아 선수입니다. 비껴치기. 자, 길게 세웁니다. 비껴치기 형태로 세워서. 자, 회전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다 풀린 느낌이죠? 그렇네요. 세 번째 쿠션에 맞으면서 회전이 없었습니다. 김민아. 자, 그래도 김민아 선수가 그래도 수비는 잘 해냈고요. 자, 이 공을 뭘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자, 표정을 보시면 참 어렵죠, 배치가. 뱅크샷 형태로 가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뱅크샷을 쳐야 되겠지만 뭐 이리 봐도 어렵고 저리 봐도 어렵습니다. 벤치 타임 아웃. 이 벤치 타임 불러도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강동공 선수가 예 뱅크샷에 대한 이야기를 네, 플러스 형태로 쳐서 예. 노란 공에 걸리면 좋고 네. 안 걸려서 저 바깥쪽으로 걸려도 쿠션 맞고도 잘하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 플러스 형태의 뱅크샷은 뭐 뱅크샷은 워낙 어렵습니다만 플러스 형태는 더 어렵잖아요. 제일 어렵죠. 예. 네. 각도 계산을
진짜 여기 계산이 중요한.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내공도 쿠션과 너무 가깝고, 예. 그리고 각을 재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 감각의 영역이에요. 자 플러스. 득점. 이야, 이걸 맞춰냅니다. 강지훈입니다. 이 득점. 강동구 주자 누. 야. 예. 한번 다시 봐주시죠. 아, 일단 저는 일단 죽어도 못 치는 매치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강진 선수는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맞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제 일적골 아주 두껍게 맞았으니까, 적당하게 맞았으니까 저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뒤돌리기 들어가면 1점 차 6대5로 따라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도 빨간공이 조금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겠어요. 득점은 잘했고요. 네. 자 강지은 4득점째 기록했고요. 흰색 공이 수구입니다. 자 내공을 낮은 당점으로 꺾어내야 되는데요. 이걸 되돌리기로 가나요? 아, 이거 되돌리기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배치인데요. 이거는 뒤돌려치기가 나을 것 같아요. 아, 뒤돌려치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돌아오기를 치기에는 네. 분리를 만들기도 좀 어렵고, 어차피 끌어서 가는 모양새를 만든다 치는 거는 되돌리기보다는 뒤돌려치기가 나을 것 같아요. 얇게 끌어가면은 회전을 줄이고 약간 감기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주장 강동국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 되돌리기. 네. 아, 저 뒤돌리기. 그렇죠. 지금 예. 강동 선수도 빠르게 나와서 예. 되돌아오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렇죠. 뒤돌리기. 자, 회전, 아, 득점, 아, 동점, 6대6. 아, 경기 모르겠네요. 자, 이거 자 구멍이라고 표현하는 자 일단 이 공 득점은 참 잘했고요. 예, 끌어서 네 당점 낮춰서 잘 쳤고 구멍이라고 표현하는 저 사이 공간 있잖아요. 네. 빨간 공과 저 쿠션과의 사이 공간이. 예. 적당하거든요. 넣어치기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깊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깊게. 자 깊게 들어갔어요. 조금 두꺼웠는데 마지막 회전 살아있나요? 아, 회전이 살아있나요? 힘이 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더 깊었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았다는 건 깊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하지만 동점에는 성공했습니다. 좀 아 그렇네요. 네, 두껍게 맞았다는 거는 덜 깊었다는 얘기예요. 예, 각도가 조금 더 분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혹은 뭐 이거보다 더 좀 스트롱 느낌이 좀 더 활발하게 전달됐다면 득점이 됐을 건데 좀 아쉽네요. 네. 자 정수빈 선수의 차례인데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조재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 공이 수구입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치는 와중에 일목적구와 내공의 교차를 좀 만들면서 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자 일목적구가 올라오기 전에 얇은 두께로 진행은 시키되 내공의 각은 조금 짧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속도감을 살짝 이용해서 각을 짧게 만들고요. 아, 득점! 아, 자, 7대6입니다. 정수빈 이번 세트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얇게.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를 옆돌리기 선택을 하는데 양쪽 다 어렵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는군요. 두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게 얇게 아 키스 없었으면 어땠나요? 키스가 없었으면 지금 됐을 텐데 네. 이 당구에서 가장 그 필요 없는 말이 그 말입니다. 키스가 안 났더라면 맞았다. 이게 참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예. 근데 이 키스는 빼고 봐야죠. 근데 이건 너무 아쉽죠. 저 두께로 치면 그 제1적과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자, 7대 6. 일단 한 점 더 달아났고요. 자, 지금 최대한 깊게 뽑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SK 렌트카 다이렉트의 세 번째 벤치 타임아웃. 조혜은 선수의 차례에서. 근데 나오더라도 득점 확률이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동국 선수는 혹시라도 플러스 형식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네. 일반적인 장단장으로 가려면 아주 깊게 부드럽게 들어가주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가는 것처럼 장단 깊게 들어가서 자, 이러면 역전입니다. 세트 포인트 강지은과 조혜은 SK 렌트카 다이렉트. 자, 강동 이번엔 벤치 타임아웃 적중했습니다. 네, 아주 깊게 들어갔죠. 투뱅크로 맞았어요. 예, 장단장의 형태였습니다. 세트 포인트 상황. 자, 두께가 아주 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 자, 이공이 얇은 두께를 못 맞춰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자,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배치가 왔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모두 지금 이제 한 샷입니다. 지금 김민아 선수의 차례인데 여기서 3뱅크 샷이 성공하면 세트 끝냅니다. 라인이 아주 좋아요. 김민아 에버리지 0.91, 22승 22패, 승률 50%, 3뱅크샷 시도 맞으면 세트 끝. 2초밖에 안 남았는데 1초 남기고 나왔어요. 맞으면 자, 저게 바깥쪽으로 맞았습니다. 자, 라인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브릿지가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아하. 아, 이런 브릿지였군요. 네. 왼손이 지금 흰색 공이 좀 방해를 하고 있어갖고. 네. 아, 아쉬워합니다. 아쉽네요. 자, 다음이 이제 강지은 선수 차례인데. 자, 지금 세트 포인트입니다. 대회전인데요. 저 코너가 지금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대회전이 각도가 괜찮아요. 자, 대회전. 자, 저 코너로 가면 안 되고요. 코너로 가면 안 돼요. 코너로 갔어요. 더 짧든지 아니면 좀 더 길든지. 이게 참 그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공 치면은 진짜 코너 잘 보네요. 아. 설마 코너로 가겠어 하고 코너를 그 공을 치잖아요. 그럼 꼭 저로 갑니다. 하하. 자, 벤치 타임아웃 세 번째입니다. 정수빈 선수의 차례, 다시 조재호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구는 노란색입니다. 자, 지금 뭔가 타격을 주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콕 집어주는 느낌을 주면은 공이 살짝 꺾여지는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곡구. 곡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예, 좀 꺾이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화면상에는 안 잡히고 있지만 당점을 약간 밑에 쪽을 줬을 거고요. 자, 꺾어는 났는데 맞으면 예, 다시 독점. 좋아요. 같이 세트 포인트 8대 8. 정수빈 7득점째 2세트. 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군요. 네, 앞에서 콕 집는 느낌으로 네. 저 당점을 이렇게 집어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딱 찍어치는 형태 네, 그런 느낌이죠. 말로 표현하는 게 원래 찍어친다가 맞는 말인 거죠. 네. 벤치 타임아웃 또 썼어요. 아, 바쁩니다.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 다섯 번의 벤치 타임아웃 중에서 지금 네 번째를 썼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을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늘 벤치 타임아웃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 자, 이제는 정말 한 샷입니다.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앞돌리기를 쳤을 때 이목적 구위치는 참 좋습니다. 예. 어차피 그 끝오름 리버스 핸드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목적 구위치는 참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결대로 가는 모양새는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근데 왼쪽으로 왼쪽을 갑니다. 선택하는데요. 오른쪽이 아니라 좀 자신 있게 간다는 거죠 지금. 예. 분리를 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말은 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흰색 공의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 표정이 심각해요. 아쉽죠. 아쉬울 수 있죠. 자, 지금은 한 샷에 의해서 이번 세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조현 선수의 배치도 만만치 않은데, 자, 이럴 때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점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게 뒤돌려치기 양쪽 다 이게 좀 배치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자. 와. 공을 코너를 가는 데 있어서 당점을 낮춰서 끌어서 가면은 각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낮은 당점이라 치더라도 원쿠션을 향해 갈 때 밀어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네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뒤돌리기. 네, 약간 높은 당점으로 타격을 좀 강하게 줘서 이렇게 끌어가는 모양새가 나오면 여기서는 나오지가 않죠. 예. 여기서 끌었군요. 그러니까 당점을 낮춰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높은 당점으로 공이 분리 이후에 네. 밀림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보다 당점이 훨씬 높았어야 되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자, 김민아 선수 더블 쿠션을 시도합니다. 자, 와, 이게 이렇게 안 맞습니다. 참 잘 쳤는데 아쉽네요. 머리를 감싸줍니다. 오늘따라 김민아 선수. 안 풀려요. 안 풀리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걸 더블 쿠션을 안 치고 강지은. 제일적 구를 빨간색을 선택하면 상당히 먼데 지금 거리가. 자, 여기 이것도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 치면 벤치 타임아웃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상황이라.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벤치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 불러야 돼요. 자, 이제 SK 레드카 다이렉트는 벤치 타임아웃 남아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다 썼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이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회전이나 그거보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회전이 워낙 두께가 예민해서 더블 쿠션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걸어치기나 걸어치기를 회전을 좀 반대 형태로 준단 말씀이신가요? 제 회전 방향으로 준다 치더라도 네. 약간의 밀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장장으로 진행을 하면 예. 맞출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네. 원래대로의 회전이어도 네, 왼쪽 회전이어도 근데 지금 일단 걸어치기는 선택은 안 한 것 같고 공을 먼저 맞추죠. 더블 형태를 노렸나요? 네, 더블 쿠션 형태를 노린 건데 너무 두껍게 맞았죠. 이러면서 공이 열리네요. 자, 노란색이 수급입니다. NH 카드는 네, 공이 열렸어요. 다만 키스는 좀 제거를 하고 가야 되는 배치입니다. 네, 자, 정수빈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너무 편하게 보내놓으면 키스의 위험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그렇죠. 다 써버리는데요. NH 농협 카드도 배치 타임아웃. 지금 배치가 엄청 쉬워 보여도 엄청 쉬운 배치는 아니에요. 예. 지금 가장 옆돌리기에서 쉬운 배치는 일목적구가 장장으로 진행을 하고 예. 내공이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제일 좋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형태로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일목적구가 내려갈 때 내공이 지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트롱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스의 방지가 제일 우선이군요. 그러니까 배치는 쉬운 상황인데 그 키스가 어려운 거죠. 예. 자, 흰색 공을 제1 목적구로 선택을 하고 옆 돌리기. 내공과 1 목적구의 교차를 보시면 자 키스를 과연 어떻게 뺄 수 있을지. 자 빠졌어요. 아주 부드럽게 긴 각도를 보내놨는데요. 자 회전. 회전. 이게 쉽지 않죠. 아. 자 양팀 모두 지금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키스가 넉넉하게 빠지면 각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 3 쿠션 지점보다 저 짧은 각도를 보내려 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얇거나 예. 더 두껍게 눌러놔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일목적구의 진행은 빨라지거든요. 아... 자, 아쉬워하는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트 포인트 상황에서 조혜은 선수. 자, 이제 타임아웃도 없는데요. 오, 이거 잘하면 자, 이거 잘하면 됩니다. 아. 자, 또 한 번 배치가 열렸는데. 예. 옆돌리기 배치는 나왔습니다. 아. 조혜은 선수가 선택을 잘했는데. 자, 옆돌리기가 직접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길게 치는 것보다는 직접이 훨씬 쉬운데. 자, 직접 가나 보네요. 예, 김민아. 자, 편안하게. 자, 키스에 염려는 없고 그대로 각도 흘러들어서 어려웠네요. 성공입니다. 9대 8로 이번 2세트는 NH 농협 그린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